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 날 제자들은 한 가지 언어로 말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언어로 제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외국을 여행할 때 네이버의 파파고라는 어플을 사용하면 한국어를 원하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읽어줍니다. 사람이 고안한 어플도 이렇게 탁월하다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방언을 말하던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려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성령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